이게 또 하나의 차, 내 차. 저기 짱박혀 있었어. 이거 내가 언제 샀지? 한 몇 달 되는데 잘 몰라. 지금 기억이 안 나. 엔진이 퍼져서 수리를 안 한다고 해서 이제 내가 구매를 해놨고, 방치차가 돼 있었어. 자차 보험까지 다 들어놓고. 차 어때? 괜찮아? 우리 전민준 주임이 도로에서 블랙아이스에 미끄러져가지고 앞차를 쓰게 박았어요. 쓰게. 그래서 폐차를 하게 됐고, 차가 방법이 없어서 이 차를 엔진을 수리해서 우리 직원한테 주려고 해요. 겨울철이면 이 친구가 스키장을 되게 자주 가거든요. 스키 선수라 스키장을 가야 되는데 지금 차가 없어서 지금 회사 차 스타렉스 끌고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남에서 끌고 왔고, 그러면서 차가 한 대 줄어드는 거지 뭐. 10대에서 이제 9대가 되는구나. 한번 사고 난 차 한번 볼까요? 낮에 보니까 더 처참해. 바퀴도 이렇게 된 거 보니까 아마 로우암도 휜 거 같고 다 먹었어, 프레임이. 살릴까 했는데 제 F10이 또 한 대 엔진만 없는 차가 있거든요. 무슨 장난감 모으듯이 있어. 그 차를 이렇게 뜯어가지고 수리를 할까 했는데 답이 안 나와요, 이거. 그래서 일단은 저 차로 수리를 하는 걸로. X3 14년식이에요. 단점이 이게 이제 여기가 좀 찌그러진 게 있는데 요거는 금융으로 치료할 수 있으니까. 자, 차를 밀어야 돼. 운전해, 준환이. 민준이가 운전할래? 준환이가. 왜 핸들을 안 꼽지? 어, 이제 다 생각이 있대. 야, 어떻게 들어가는 거야? 막으면은 올 도장이다. 구두 한 번만. 이게 지금 사실 제가 진단도 안 했어요. 예전에 다른 업소에서 진단을 해서 엔진이 고장 났다라고, 그러니까 메탈 베어링이 붙었다고 했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매입을 한 건데 바빠서 아예 차량 점검조차를 안 했었어요. 엔진이 망가졌는지 헤드만 망가졌는지 뭐 그런 거 전혀 모르니까 점검을 먼저 해보고, 그리고 엔진 수리할지 엔진이 내릴지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엔진 수리는 원래 메탈 베어링이나 그런 부분의 수리는 상급 정비 업소에서는 불법이에요. 근데 자기 차를 수리하는 거는 불법이 아니에요. 제가 이 차를 되팔게 되면 불법이 될 수도 있겠지만 수익을 얻었으니까, 되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불법이 되지 않으니까 이 영상만큼은 어떤 그런 태클을 안 걸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 직원이 지금 상황이 안 좋으니까 제가 이거를 그냥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얘기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크랑크가 붙었으면 크랑크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 영상까지 이번에는 보여드릴게요. 이거 아마 방전되어 있을 것 같은데. 떠드세요. 방전 안 돼 있어? 이거 키워놔야 된대요. 안 돼? 네. 완전 방전이네. 야, 색깔과 보일 것 같은데 오일은 있나? 오일이 없네? 오일은 왜 없어? 오일이 없으면 안 되잖아. 오일터를 빼서 보고 엔진이 손상이 된 거라고 생각이 들면 그냥 일단 엔진을 후딱 내려서 수리를 해야죠. 엔진을 바꾸는 게 제일 좋긴 한데 뭐 마땅한 엔진이 없으면 제가 멀쩡한 크랑크가 있으니까 크랑크 샤프트 교환까지 작업을 할게요. 어이구 씨, 반짝반짝하나. 야 씨, 이게 은하수가 보이네. 크랑크 먹었다고 봐야 되고, 지금 상태에서는 이거 뭐 더 점검할 거 있나? 뭐 오일도 없고 여긴 반짝반짝거리고. 보통 이제 오일이 없거나 아니면 이런 반짝반짝거리는 가루들은 제일 많이 발생이 되는 게 엔진의 세미메탈릭 베어링이라고 해서 메인 베어링, 크랑크 샤프트 밑에 크랑크 샤프트라는 부품이 있고, 샤프트를 잡아주는 메인 베어링, 그리고 피스톤에서 내려오는 그 커넥팅 로드를 잡아주는 커넥팅 로드 베어링, 흔히 그냥 로드 베어링이라고 하거든요. 정비 업체에서는 그냥 메다로 많이 얘기하는데 세미메탈릭 베어링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래서 메탈릭 베어링이 손상이 됐을 때 쇳가루가 이렇게 도는 거고, 이제 터보 차저까지 당연히 이게 들어갔을 거고, 저희가 중고 터보가 있으니까 뭐 상태를 봐가지고 어떤 상태인지 보고 중고 터보로 교환을 하든가 하고, 엔진은 하프가 있는데 피스톤이 망가진 하프, 침수차로 폐차시킨 차의 엔진이 있는데 그 차는 피스톤하고 슬리브가 다 먹어가지고 크랭크샤프트랑 그쪽만 좀 멀쩡한 상태의 엔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엔진과 이 엔진의 하부를 옮겨서 수합해서 장착을 하면서 엔진을 조립을 할게요. 저 친구가 빨리 차를 끌 수 있게, 업무용 차량을 그만 끌 수 있게
도와줄게요. 자, 이제 작업을 시작합시다. 밑에 물 받치고, 그리고 인터플로우 빼고, 그리고 하부 쪽에 보고. 자, 요 X3가 엔진이 내려왔어요. 물론 제가 안 내렸어요. 좀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지금 엔진이 붙어있을 때 엔진을 내리면 여기 토크 컨버터가 붙어있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엔진이 안 돌기 때문에 이 토크 컨버터 볼트를 탈북할 수가 없어요. 이게 돌려가면서 해야 되니까 돌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엔진이 돌고 있다는 얘기는 엔진이 안 붙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엔진을 탈거한 상태에서 제가 시동을 걸어보고 엔진 소리를 한번 들어보면 그게 가장 확실하지 않을까요? 시동을 걸려면 물론 복잡하게 인젝터 라인이나 뭐 DME랑 다 장착을 해야 되지만 그러지 않고서도 디젤차는 엔진이 탈거된 상태에서 시동을 걸 수 있거든요. 시동을 걸려면 꼭 필요한 게 엔진을 회전을 시켜야 되니까 엔진 회전을 뭘로 시켜요? 스타트 모터로 시킨단 말이에요. 밑에 장착을 하고 시동을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을 내리려고 엔진 오일을 드레인해 놨거든. 일단 쇳가루가 도른 엔진 오일이기 때문에 그건 못 쓰기 때문에 일단 빼놨고 다시 엔진 오일을 채워야지 시동을 걸 수 있잖아요. 오일 없을 때 시동 걸면 안 되니까. 다 느끼고요. 단원 하나. 오일량 많다고 문제는 안 되니까 이럴 때는. 그거 뭐야 지금 뿌리는 거? 이거 W. 이거 불 붙는 거지? 아, 극인화성 에어. 아, 인화성. 인화성이어야 돼, 인화성. 네. 일단 세로만 도는지 먼저 확인해야 되니까. 걸어볼까? 야, 이거 터보에서 오일 계속 흘러나온다. 다시 한번 해볼게. 안 걸린다. 이거 해봐봐. 시동 잘 걸리는데? 다시 한번 해봐봐. 갑니다. 응. 움직이니까 제가 놓쳐요 이거. 안 되겠다. 엔진은 살아있어요. 살아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메달을 한번 보긴 봐야 돼. 터보가 지금 잠깐 시동 걸었는데 이 터보에서 지금 오일이 이렇게 흘러나왔어. 지금 엄청 흘러나온다고. 터보가 여기 보면 얘가 완전히 이렇게 돌거든. 이러면 이 안에 터보 차저의 쇳가루가 오일 라인으로 들어갔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메탈 베어링이 손상이 안 됐어도 이럴 수 있다는 얘기지 이게 지금. 그리고 오일이 지금 이렇게 막 쏟아지면 DPFE도 오일이 지금 많다는 얘기잖아. 이게 쇠를 대다 보니까 시동이 걸리면 막 엔진이 움찔거려가지고 자꾸 쇠를 못 치게 되고 파츠 클리너를 뿌리게 되면 사실 역화 때문에 잘못하면 엔진이 깨져버릴 수 있기 때문에 살짝 시동만 걸어본 거고 시동이 안 걸린다 그랬었는데. 인터쿨러 한번 볼까? 지금 인터쿨러가 여기서 여기까지 높이거든요, 여기까지. 오씨! 쿨러의 한 3분의 2 지점? 한 이 정도까지 지금 있는 건데, 그럼 인터쿨러의 3분의 2를 오일로 채우는 거야? 터보가 망가져서 가루가 돌았고, 이 쇳가루로 인해서 다른 메탈 베어링이나 손상이 입었는지는 일단 봐야 되는데, 야, 이 상태면 엔진이 살아있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아직은 모르는 일이야. 이거 인터쿨러 떼서 한번 그대로 빼서 오일만 이렇게 싹 쏟아보자고. 오, 그대로 내리라. 간다. 뭐야. 스톱. 이게 뭐야. 엔진오일 쿨러 아니야, 이 정도면? 와. 한번 털면 어떨까? 뜨거워. 뜨거워. 한 번만 해봐. 하나, 둘, 셋. DPF 녹을 것 같아.